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문제 1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의 출력 형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공된 원본 이미지 2급-1을 활용해서 그림 효과에서는 물방울 모양을 복제하고 변형하여 배치해 줍니다. 쉐이프는 두 개가 출제가 되는데요. 나비와 고사리 모양입니다. 나비 모양은 색깔을 달리해서 변형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네, 문자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형식은요, JPG와 PSD로 저장이 됩니다. 문제당 두 개 파일이 저장되는데 JPG는 400에 500, PSD는 10분의 1인 40에 50 픽셀로 설정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답안 전송을 위해서 MacPC 문서 GTQ 폴더에 해당되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JPG가 400에 500인데요. 초반에 원본을 작업하실 때 400에 500 PSD로 이미 경로에 임시 파일을 저장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십시오. 컨트롤 N을 눌러서 제시된 크기 400에 500 픽셀,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하고요.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서 그리드 격자 보기를 해줍니다. 자, 2급-2를 열어서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 격자와 눈금자를 참조해서 종횡비에 맞게 그림의 크기,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횡비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옵션에서 W와 H 사이에 있는 종횡비 제한 이 버튼을 클릭해서 눌러놓은 상태로 모서리를 드래그 하시면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기 좋은 설정으로 작업 진행하시고 여건에 맞춰서 빠르게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 변형을 완료하고요.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답안 전송 경로에 저장하지 않고요. 임의의 장소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작업 완료되고 시험이 끝난 후에 이 폴더는 삭제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 환경에 따라서 바탕화면에 저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디렉토리를 선정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명은 문제 번호가 맨 뒤에 붙게 수험번호-성명-1로 해서 PSD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합니다. 물방울 모양을 선택해서 복제 변형하기 위해서 선택해 주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위에 옵션에서 옵션 초기화 전체 해주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셋 올 툴스 지정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지 앞전에 설정해 놓은 옵션의 설정이 모두 초기화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New Selection일 때 모두 Rectangle 사각형으로 지정하고 자, 물방울 형태를 감싸도록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해주고요. 선택에서 제외할 부분은 자, 다른 툴의 설정을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영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른 옵션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색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컨트롤 J를 누르고 복사한 레이어를 만든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변형 상태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 크기,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추가되면 반드시 저장하시면서 작업 진행하십시오. 뜻하지 않은 시스템 오류에 또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만들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면 되겠죠? 툴 패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목록에서 제시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터플라이는 네이처에 있습니다. 나비 모양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등록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회전하여 배치를 해줍니다. 색상은요, 옵션바에서 처음에 설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레이어 패널에 생성된 모양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때 뜨는 컬러 피커 대화 상자를 활용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색상이요. 여기서 보시면 6자리 코드 값이 제시가 됩니다. 영문과 숫자 조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규칙성이 있습니다. 두 개씩 반복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축약해서 세 자리만 입력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 단축 되겠죠, 여러분? 네. 색상을 지정했고요. 자, 여기 효과는요, 내부 광선 효과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너 그로우죠. 이너 그로우를 클릭해서 내부 광선에 설정을 띄워 주십시오. 여기에서 오페스티는 100을 설정하고요. 초크는 4%, 그리고 사이즈는 9픽셀을 적용하겠습니다. 나비 모양을 하나 더 복제한 후 변형하여 색상을 변경하고 배치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서 복사 레이어 만들고요. 컨트롤 T를 이용해서 변형과 함께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방향, 크기,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고 변형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 대화 상자에 영문 입력 모드에서 F9C를 입력을 해줍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고요. 자, 이제 고사리 모양의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네이처에 있죠? 언제 클릭해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색상을 먼저 바꿔볼까요?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C2를 입력해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출력 형태 보시니까 어때요? 뒤집혀져 있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회전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격자 참조하셔서 최대한
동일하게 변형하고 위치 설정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의 화살표 방향키 활용하셔서 위치 이동을 섬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하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여기에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죠.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고 적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오페스티 75, 앵글 90도,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각각 5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순서를 바꿔줘야 될 텐데요. 레이어 순서를 바꾸는 방법, 레이어 패널에서 바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컨트롤 누르시고요.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를 눌러보면 순차적으로 뒤로 보내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대괄호는 순차적으로 앞으로 가져오기가 됩니다. 한 번에 맨 뒤나 맨 앞으로 정돈을 할 때는 쉬프트도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활용하셔서 나비 모양 뒤쪽으로 고사리 이미지는 고사리 모양을 이동하여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로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 조건은 타임즈 뉴 로만 볼드 50 포인트입니다. 옵션 바에 폰트를 설정합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TIM 타임즈에 시작되는 철자 몇 개를 입력하면 이렇게 완성형으로 힌트가 주어집니다. 타임즈 뉴 로만 볼드죠. 자, 그리고 크기는요 50. 그라디언트 오브레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을 이미 색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서 스트로크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획을 클릭하고요. 사이즈는 2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컬러는 흰색입니다. F3번 입력할 필요 없이 왼쪽 상단 클릭해서 OK 하시면 되겠고요. Gradient Overlay를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고 Gradient Editor에 왼쪽 Color Stop을 더블 클릭해서 390을 오른쪽 Color Stop을 더블 클릭해서 FF0을 입력해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스타일과 앵글 조정하시면 됩니다. 리니어 90%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위치 맞춰주시고요. 격자를 가린 후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안을 전송할 수 있는 경로에 JPG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랩피시 문서에 GTQ 폴더에 저장. 이미지 퀄리티는 8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조정하겠습니다.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 위스는 40, 하이트는 50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를 클릭하고요. FPC 문서에 GTQ 폴더에 PST로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2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사진 편집 기초인데요. 핵심은 색상 보정과 특히 액자 제작에 있습니다.
문제 제작 조건 보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2급-234 4개 이미지를 활용해서 2개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크기는 400에 500픽셀 JPG와 40에 50픽셀 PSD가 있습니다. 자, 그림 효과의 색상 보정은요. 2급-3 이미지를 이용해서 노란색 계열로 보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자, 시계 이미지인데요. 시계 안쪽만 노란색으로 보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액자의 테두리 부분에 드라이 브러쉬를 적용하고요. 흰색 안쪽 테두리를 5픽셀로 적용한 후에 그림자 효과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글씨는요. 새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출력 형태의 눈금자를 참조해서 액자의 테두리가 어느 정도 설정될지 미리 확인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 실행합니다. 2번, 3번, 4번 이미지 사용해서 작업 진행합니다. 먼저 컨트롤 N을 누르고 제시된 작업 조건 400에 500픽셀로 가로, 세로를 지정합니다. 해상도는 72픽셀 per inch,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R과 컨트롤 다운패를 눌러서 눈금자와 격자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격자 간격은요, 환경 설정에서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급-2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르면서 또는 옵션바에서 설정을 해놓고 그림의 크기, 위치, 방향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요, 이미의 경로에 이미지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규칙에 제시된 대로 파일 이름을 설정하고요. 포토샵 포맷, 레이어를 보존하는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액자 테두리에 드라이 브러쉬라는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안쪽 공간은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 코로 두 개의 레이어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 패널에 확인하면 레이어 1 카피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추가되고 필터 적용하기 전후로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필터 메뉴 클릭합니다. 필터 갤러리 클릭하고요. 자, 드라이 브러쉬는요, 알트스틱의 드라이 브러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자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렉탱귤러 마키 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고요. 자, 옵션 바에서 옵션은 리셋을 해주십시오. 리셋 올 툴스. 디폴트 세팅으로 설정을 하시면 옵션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하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New Selection에 새 선택, 패더는 0이고요. 스타일 노멀이지만 지정된 크기만큼 선택하기 위해서 Fixed Size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320, 탭 누르고 420 픽셀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상하 좌우 각각 액자 프레임의 폭을 40픽셀씩 뺀 겁니다. 자, 가로상의 격자 중앙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세로, 그림의 세로 중앙은요.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꺼내서 250 위치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안내선과 격자의 교차 지점에 클릭합니다. 중앙 교차 지점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액자 안쪽
모서리 안쪽 테두리. 안쪽 테두리 적용하기 전에 둥글게 선택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Select 메뉴에 Modify Smooth를 클릭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8에서 10 사이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서리가 둥그렇게 됐습니다. Delete를 눌러서 안쪽 이미지를 삭제한 후에 Edit 메뉴에 Stroke 획을 지정하고요. 제시된 테두리 5픽셀 그리고 흰색 인사이드 노멀 100% 프리저브 트랜스퍼런시 체크 해제를 확인한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오페시티는 75를 지정하고요. 앵글은 120을 설정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그림자의 정도, 각도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급-3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시계만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사각형 영역 안에 시계 이미지가 포함이 되도록 드래그를 합니다. 네. 자, 시작되는 부분에 따라서 시계가 온전하게 다 선택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는 다시 클릭해서 선택 새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컨트롤 T를 누른 채 누르고요.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보시면 외부 광선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지요. 네,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사이즈는 23픽셀을 주겠습니다. 자, 시계 안쪽 부분만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퀵 셀렉션 툴로 브러쉬 크기를 조정해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는요, 키보드의 대괄호 왼쪽, 오른쪽 누르시면 점진적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 조정 레이어를 클릭하고 Hue Saturation을 클릭합니다. 색조, 채도, 명도를 조정해서 제시된 노란색 계열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Colorize 색상화의 체크를 먼저 하고 색상 색조는 58 지정하시고요. 채도는 80, 그 다음에 명도는 마이너스 45를 입력해서 노란색 계열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색이다라고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색 계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최대한 비슷한 컬러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고요. 자, 2급-4 이미지를 클릭해서 자, 배경을 제외한 이미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조로운 배경일 땐 매직 원드를 사용해서 배경에 클릭해 주시고요. Shift Ctrl I 선택을 반전합니다. 카피를 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고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하고 회전해서
배치기 하십시오. 선택된 레이어 위쪽으로 붙기 때문에 액자 프레임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 자, 레이어상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아래 순서를 다시 정렬을 해도 되고요. 단축키 이용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눌러서 아래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레이어 1을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 누르시고요.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디스턴스 사이즈를 각각 8과 7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세로로 입력할 때는 버티컬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물론 문자 옵션에 토글 버튼이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는 나중에라도 변경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클릭한 후에 설정된 문자의 속성 궁서 33포인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폰트를 궁서로 바꾸고 크기를 33, 그리고 한글일 때 조금 진하게 보이는 스트롱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 정렬되도록 센터 텍스트를 설정합니다. 색상은요, FFC를 설정해줍니다. 글자가 입력됐고요. 글자를 왜곡합니다. 뒤틀어진 텍스트 만들기 Create Warp Text를 클릭해서 Warp Text 대화 상자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크 부채꼴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세로로 세워진 상태고요. Vertical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Horizontal로 체크되어 있을 땐 결과가 다릅니다. Vertical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Band는 45%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마우스를 작업 이미지에 가져가서 위치를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트로크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해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자, 회계 사이즈는 3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컬러는요, 603을 입력해서 완성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안내선과 격자를 가립니다. 그리고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 규칙에 맞게 JPG와 PST로 저장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Shift 컨트롤 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고요. 웹PC 문서에 GTK 폴더에 답안으로 전송할 JPG를 저장합니다. 파일 형식 JPG 설정하면 파일 이름 뒤에 .jpg 적용되고요. 저장 누른 후에 JPG 옵션의 퀄리티는 8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40을 위스에 입력하고 화이트는 50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 웹PC 문서 GTQ 폴더 안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로에 저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답안 전송을 해도 답안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서 연습할 때부터 설정한 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3 사진 편집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작업 조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이미지는 2급-5678번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 규칙은 JPG와 PSD 각각 하나씩 총 2개를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크기는 600x400픽셀, 60x40픽셀입니다. 자, 그림 효과. 3번 문제에서 배경이 제시가 되고요. 배경과 함께 2급-5 이미지는 필터를 적용하고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지워지면서 아래 배경색이 보이는 겁니다. 나머지는 선택 과정을 거쳐서 변형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각각 적용하면 되겠고요. 문자 효과는 두 개가 제시되는데 그중 하나는 워프 텍스트를 통해서 문자의 모양이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프는 두 개가 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 FFFFCC죠. 자, 두 자리씩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FFC를 입력해서 배경색 설정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시고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작업 이미지를 열겠습니다. 자, 600x400픽셀, 72px/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안내선과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포그라운드 컬러는요, 설정대로 FFC를 입력해서 바꿔주신 후에 Alt, Delete를 동시에 눌러서 포그라운드 색상으로 배경색을 채웁니다. 자, 그런 다음 2급-5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복사를 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완성된 이미지 확인하시면서 위치, 크기, 방향을 맞춰가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중인 원본 이미지는요, 이미의 경로에 여러분이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요. 이제 제시된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적용할 필터는요, 오션 리플 바다 물결이라는 필터를 적용한 후에 레이어 마스크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메뉴 누르시고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자, 오션 리플은요, 디스톨트에 있습니다. 선택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를 해준 후에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설정하고요.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자,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시작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세로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하는 길이, 위치, 방향, 시작점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로는 반드시 저장하시고 레이어 마스크 추가했으니 다시 저장하시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네. 자, 2급-6 이미지에서 바나나 이미지를 선택을 할 텐데요. 자, 이 이미지는요,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브러쉬 크기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점증적으로 브러쉬 크기 조정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세부 이미지 부분을 선택할 때는요, 브러쉬 크기를 좀 줄이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클릭해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택 범위를 넘어서는 이미지 영역은요, Alt를 누른 채로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 범위에서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줍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르면서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위치, 크기, 레이아웃에 대한 설정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롭 쉐도우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셔서 그림자 드롭 쉐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림자의 방향 보시면서 진행할 건데요. 자, 여기에선 앵글은 130도를 줬고요. 디스턴스 거리는 7을 주고요. 사이즈 크기는 5를 적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자, 앵무새 이미지를 선택할 텐데요. 배경이 그라데이션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매직원들을 사용해서 자동 선택 도구의 옵션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to Selection을 설정하고요. Tolerance, 클릭했을 때 선택되는 범위에 대한 허용치입니다. 45로 지정을 했고요. 배경의 Gradation 부분을 여러 번 클릭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 선택을 반전합니다. Shift, Ctrl, I, 자주 쓰는 단축키니까 외워두십시오. Ctrl, C 해서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Ctrl, T로 붙여넣기 한 후에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크기, 위치, 방향, 회전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격자와 눈금자 활용해서 위치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외부 광선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 빛이 나는 효과를 적용할 때 이 아이보리 계열이나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출력 결과물 보시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사이즈 10으로 지정하고 OK를 클릭해 줍니다. 다음은 꽃 이미지를 선택할 텐데요. 자, 화면과 같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펜툴을 사용해서 패스를 생성한 후 선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 선택하고요. 위에 옵션에 리셋 툴 하셔서 초기화를 시켜주십니다. 자, 패스 상태로 경로를 따서 선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패스인지 확인하시고 패스 오퍼레이션 작업은요. Exclude Overlapping Shape인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선택할 이미지에 닫힌 패스, Closed Pass를 따도록 합니다. 자, 선택 이미지 안쪽으로 1-2픽셀 정도 들어가서 패스를 생성을 시켜주시면 선택할 때 깔끔한 이미지로 선택이 될 겁니다. 펜툴로 곡선을 따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이렇게 커브를 전환해야 되는 경우 Alt를 누르고요. 찍었던 점, 드래그했던 점에 마우스 가져가면 펜옆에 꺽쇠 모양 나옵니다.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한 후에 그 다음에 연결해서 곡선 패스를 패스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거는요. 너무 크게 이미지를 확대하면 픽셀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자,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픽셀을 한땀한땀 장인정신으로 따게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크기 조정해서요. 자, 곡선 패스를 활용해서 커브 전환할 때 Alt 누르고 클릭하고 패스를 연결해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할 이미지를 한 바퀴 쭉 돌려서 따주시고요.
패스를 보시면 이렇게 워크패스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패스를 미리 따두었습니다. 자, 펜툴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도구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패스선을 생성을 해놨고요. 자, 완료가 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선택으로 전환을 빠르게 해줍니다.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방향, 위치에 대한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축소하고요.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엔터를 눌러 변형을 완료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고 자, 내부 광선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그로우를 클릭합니다. 베스트 75 설정하고 사이즈는 13픽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생성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툴 패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왼쪽 모양부터 먼저 그릴 텐데요. 나뭇잎 장식입니다. 자, 보시면 그라데이션이 설정되어 있고 이너 섀도우가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쉐이프 모양은요. 필 칼라, 칠 칼라를 굳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화면과 같이 확장해서 어드먼트 장식 폴더를 확장해 여십시오. 그리고 해당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종횡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출력 형태를 참조하고요. 회전하여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눌러줍니다. 이너 섀도우를 적용하겠습니다. 디스턴스 사이즈 44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요.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클릭합니다. 왼쪽 컬러 스탑 F 0을 여러분 편집할 때 이 중앙에 컬러 스탑이 없는 경우가 있죠? 자, 추가할 때는 이렇게 손 모양 아이콘이 나왔을 때 클릭해 주시면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흰색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FC0을 적용을 해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90도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새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커스텀 쉐이프 툴의 옵션의 목록 보기를 클릭합니다. 새 이미지는요. 새 모양은 애니멀스에 있습니다. 자, 빠르게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연습을 눈으로 익히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합니다. 드래그를 하는 도중에 쉬프트를 눌러줘야지 레이어가 따로따로 생성이 됩니다. 쉬프트를 누르는 그 시점에서 레이어가 동일 레이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열어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새 이미지에 FFC를 입력해서 색상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은요. 베벨 앤 엠보스와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엠보스는 소심하게 사이즈를 1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획은요. 2픽셀을 1로 바꿔줍니다. 사이즈 1. 그리고 636을 입력을 해줍니다. 네, 이제 문자 입력하고
출력 형태대로 왜곡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자에 하나에는 Warp 텍스트로 왜곡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시된 폰트대로 설정을 해봅니다. 바탕 25. 작은 글자를 굵직하게 표현할 때는 NTLS겐 Strong을 지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정색은요, 하단에 모서리를 클릭해주면 검정이 지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Botanical Garden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흰색 테두리가 적용이 됩니다. Stroke 클릭하고요. 사이즈는 2를 적용하고 흰색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Use Global Light의 체크가 풀려 있으면 앵글을 각각의 레이어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도듬 30포인트 0000이면 검정이죠? 네. 클릭하고요. 폰트 도듬 30. 한글 폰트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은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자, 검정색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글자 입력해 주고요. 웹 텍스트 대화 상자를 띄웁니다. 옵션 바에 있습니다. 자, 모양 보시면서 여기 형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크 로어 아래 부채꼴입니다. 자, 피어지는 정도 고부리기가 너무 심하죠? 네, 여기서는 50을 20%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스트로크. 자, 이 픽셀이고요. 색상은요, CFC. 시그룹입니다. 네. 문제 파일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C. 자, 이렇게 해줬고요. 위치 레이아웃 다시 설정해서 최종적으로 레이아웃을 살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장 조건에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레이어 두 개의 문자 레이어를 레이어 패널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Move Tool의 옵션에서 수평 중앙 정렬을 맞춰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격자 가리기 하고요. 최종적으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저장 규칙에 맞게 Save As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PC 문서에 GTQ 폴더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600에 400 픽셀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분의 1로 줄여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JPEG 옵션의 퀄리티는 8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십시오. 자,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60에 40 픽셀로 설정하고요. 다시 한번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내 PC 문서에 폴더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작할 이미지입니다. GTQ 포토샵 2급 문제 4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조건을 살펴봅니다.
2급-9, 10, 11, 12, 13 이미지를 사용해서 완성된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저장 규칙은요, 600에 400 픽셀의 JPG와 60에 440 픽셀의 PSD 두 개를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효과는요, 필터 적용이 두 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선택 과정을 통해 이미지를 배치하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고 오페스티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효과는 3개 제시되어 있고요. 그중 둘은요, 웹 텍스트를 사용해서 왜곡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보여지는 3개의 모양이 있는데요. 하나의 모양에는요, 이미지,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을 실행하고요. 컨트롤 N을 누르고 작업할 이미지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600에 400 픽셀,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눈금자와 격자 보기를 하고요. 2급-9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출력된 결과를 확인하시면서 위치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해서 위치 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을 먼저 하고 필터 적용합니다. 작업 중인 원본을 저장할 임의 경로에 임시 파일 폴더를 만들고요. 파일 이름 준수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포토샵 포맷으로 레이어 유지한 채 원본을 저장하는 겁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에 저장 규칙대로 두 개의 파일을 다시 저장하는 순서입니다. 자, 제시된 필터가 무엇이었죠? 컷아웃이었죠? 네.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컷아웃을 찾아줍니다. 아티스틱에 보시면 두 번째 컷아웃 오려내기 OK를 합니다. 필터 적용한 후에 바로 저장을 통해서 파일을 저장하십시오. 네. 이제 두 번째 이미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요, 펜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해보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미리 따놨는데요. 펜툴로 패스를 따는 방법을, 원리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펜 도구 선택합니다. 펜툴러 이미지를 선택하면 깔끔하게 정확하게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패스 패널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택 영역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수정 또한 가능합니다. 펜 옵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리셋 툴을 해서 패스 그리고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인지 확인한 후에 패스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패스로 한 바퀴 쭉 따서 닫힌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지점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요. 곡선 패스로 연결해서 이미지의 윤곽을 따갑니다. 자, 이때 배경보다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처리해 주시고요. 자, 드래그 할 때 생기는 핸들의 한쪽 방향을 제어하는 방법은요. 드래그 한 후에 가운데 앵커 포인트에 마우스를 올리고 Alt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한쪽 핸들을 삭제하고 다음 패스 진행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중간중간 부분은요, 저희가 퀵마스크를 사용해서 편집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중에 점을 이동하거나 핸들을 따로 조정하고 싶으실 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다이렉트 셀렉션 하얀색 화살표 나옵니다. 이때 적용하시고
Alt 누르고 클릭해서 곡선 패스에 핸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펜툴은 수월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너무 디테일하게 따지 마시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리 패스 작업을 해놨습니다. 시작했던 점과 만나서 닫힌 패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이 부분은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냥 생략하고 패스로 땄습니다. 자, 패스가 완료가 되면은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패스로 딴 이미지의 선택 영역 전환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퀵마스크를 활용한 편집을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패널 하단에 보시면요, 디폴트 컬러 아래에 Edit in QuickMask 모드가 있습니다. 클릭해 봅니다. 자, 클릭하면 깜빡거리던 점선, 선택 영역을 표시하는 점선은 사라지고요. 선택된 부분은 이미지가 원래대로 보이지만 바깥 영역,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반투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마스크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제목 타이틀바를 보시면 퀵마스크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이 퀵마스크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퀵마스크 모드 편집 상태 들어갔다가 다시 클릭하면 노말 상태로 보여집니다. 자,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퀵마스크 옵션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자, 빨간색 50%로 표시하는 이 부분은 마스크 대열이에요. 마스크 영역이다 이 얘기입니다. 마스크와 반대되는 부분은 Selected 열이요. 선택 영역입니다. 패스를 따게 되면 패스 영역 안쪽이 선택이고요. 바깥쪽은 선택 안된 영역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마스크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색깔로 구별을 해놓습니다. 만약에 이미지의 색상이 붉은색이 많아서 표시가 잘 안될 때는 컬러 부분을 누르셔서 다른 색상으로 변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색깔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더블 클릭해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자, 여기 사이 공간은요, 어때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야 될 공간이겠죠? 즉 선택이 안 되는 공간입니다. 선택에서 제외되는 마스크 영역입니다. 자, 퀵마스크를 설정하게 되면 여러분 채널이라고 하는 패널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는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선택 영역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브러쉬 크기는요, 여러분이 퀵 셀렉션에서 조정하듯이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 대괄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 영역은 마스크고요. 마스크 영역을 색칠할 때는 검정색으로 칠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이하게도 검정으로 칠하는데 이미지에서는 어때요? 검정이 표시되지 않고 빨간색 50%로 덮어서 표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선택 과정에서 세부 영역을 편집할 때 이 퀵마스크 모드로 전환한 후에 선택해서 제외할 영역을 붓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빨간색 50%로 표시를 하면은요, 자, 표준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나 잠시 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된 이미지로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 영역에서 빼는 거는 검정색으로 칠해준다라는 건 아셨고요. 반대의 경우, 선택 범위를 더 넓혀줘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검정의 반전인 흰색으로 포그라운드를 설정하고요. 자, 제가 이쪽 테두리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했더니 빨간색이 표시된 부분이 줄어들죠. 그죠? 네. 마스크 영역은 검정색으로 칠해준다. 그 다음에 선택 영역으로 추가할 때는
흰색으로 칠해준다. 자, 여기에서도 제가 이렇게 칠하게 되면 어때요? 이 부분에 빨간 표시가 사라지죠? 네. 자, 그러면서 선택으로 전환해서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같은 곳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선택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편집을 퀵마스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C에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이제 크기, 방향, 위치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젠탈로 뒤집기를 해줍니다.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퀵마스크에서 편집할 때는 화면 확대하고 브러쉬 크기 작게 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드롭 섀도우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시고요.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거리, 그 다음에 크기, 앵글값 조정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급-13번을 먼저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배경이 단조로운 색입니다. 자, 그러면 렌즈 건드 툴을 사용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Add to Selection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Shift 누르면서 클릭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토끼 인형의 양쪽 팔 부분을 제외하고 이 아래쪽 프레임 부분을 선택해서 빼줘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선택 반전을 위해서 배경을 선택한 겁니다. 고로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빠질 부분도 선택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짧은 다각형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폴리거널 라소 툴을 선택하고요. Add to Selection을 지정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선택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작업 이미지 바깥쪽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짧은 다각형으로 클릭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 부분은 짧게 짧게 다각형으로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프레임 부분은 직선형입니다. 클릭하고 처음에 클릭했던 지점에서 클릭하시거나 완료할 곳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선택을 반전합니다. Shift Ctrl I 하시면 어때요? 여러분이 선택한 이미지만 남게 되죠? 자, Ctrl C 하고요. 작업 이미지를 클릭해서 Ctrl V로 붙여넣기 한 후에 크기 조정해서 결과물 보시고요.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고요. 변형 완료합니다. 자, 제시된 이미지에서 2급-10 이미지도 선택을 해와야겠죠? 네. Quick Selection으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배경을 선택하고 선택을 반전할지 아예 이미지를 선택할지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trl C 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놨는데 레이어 1을 선택한 후에 붙여넣기를 하면 레이어 1 바로 위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크기 조절하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를 주고 오페스티는 70%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FX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하고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피스티 불투명도를 7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보여지는 모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목록 보기를 클릭하고요.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클릭해서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보여지는 형태는요. Object 클릭해서 스탬프 1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비율하고 다릅니다.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에서 순서 보시고요. 이렇게 배치되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스트로크 효과와 드롭 시도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백스를 눌러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스트로크 사이즈 3을 주고요. 색상은요. FF9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효과 드롭 시도우를 클릭해서 같이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이미지를 전체 선택합니다. 2-12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 자, 스탬프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모양 레이어 위에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자, 레이어에서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에 배치가 될 거고요. 컨트롤 T를 하고요. 서로 겹쳐놓은 상태에서 크기를 조정해서 일단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는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간의 경계선에 Alt를 놓고 클릭해서 빠르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조건에 부합되려면 레이어 패널에서도 위, 아래, 최종적으로 남는 형태가 아래쪽에 배치가 돼야 되고 두 개의 경계선에 Alt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작업 이미지에서 어때요? 모양 위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 이곳의 형태가 나오겠죠? 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크기 조절을 다시 한번 한 후에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필터는요, 텍스처라이즈입니다. 필터 클릭합니다. 필터 갤러리. 텍스처에 텍스처라이즈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자, 그리고요, 토끼 인형에 효과를 넣어줘야죠. 레이어 패널 하단을 클릭합니다. 여기에는 내부 광선과 드롭 쉐도우,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너그로 내부 광선 클릭하고요. 사이즈를 8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드롭 쉐도우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 작업이 완료됐고요. 이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클립 모양과 집 모양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죠? 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클립 형태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바로 있네요. 페이퍼 클립을 선택하고요. 자, 쉬프트를 눌러서 드래그하면서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요. 회전하고 위치, 크기 지정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그린 이후에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베베렌 엠보스와 스트로크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베베렌 엠보스 클릭하시고요. 사이즈는 1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모양이 작기 때문에 수치를 작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요. 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집 모양을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끼 인형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자, 커스텀 쉐입 노트를 선택합니다. 해당되는 모양은요, 웹 폴더를 확장해서 여기에 보시면 홈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합니다.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입력하고요, 여기에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자 효과는요, 워프 텍스트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25포인트, 호리젠탈 타이틀로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15, 작성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워프 텍스트 적용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 보여지는 형태를 보시면은요, 양옆을 보십시오. 아크가 아니고 아치입니다. 내려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밴드가 기본 값보다 훨씬 작게 들어가야 됩니다. 23%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하단에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을 주고요. 색상은 600을 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왼쪽 컬러 스탑은요, F63을. 자, 오른쪽은 흰색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흰색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90도 설정해서 확인하시고요. 자, 이동해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할 때는 키패드 엔터 또는 옵션에 있는 부위 모양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애니멀 팜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조건은요, 타임즈 뉴 로만 볼드 40입니다. 클릭하고요. 영문 입력 모드에서 TIM 입력해서 빠르게 폰트 검색하시고요. 하시고요. 자, 다시 색은 C9입니다. 네. 입력을 하고요. 워프 텍스트를 클릭해서 모양을 왜곡해 주시면 되겠네요. 스타일 보시면 이렇게 그림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크, 어퍼, 윗, 부채꼴 모양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구부리는 왜곡의 정도를 조정을 해줍니다. 35%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요, FX를 눌러서 스트로크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스트로크는요, 1픽셀 검정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자 효과 지정하면 되겠네요. 바탕 20포인트입니다. 자, 클릭하고요. 자, 미리 입력을 했을 때는 여러분 빠르게 세 번 클릭해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자, 옵션 바에서 폰트 크기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 하단은 스트로크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획을 크기는 2픽셀이 되고요. 색상은 FF6을 입력해서 완성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레이아웃 설정 조정할 필요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으면요. 자, 격자극기 하고요.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장 규칙에 맞게 JPG와 PC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형식 JPEG 설정하고요. 내 PC 문서에 GTK 폴더 저장합니다. 퀄리티는 숫자 8을 입력하고 OK를 해줍니다. 자,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에서 60, 40을 설정하고요.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 PC 문서에 GTK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저장하는 겁니다. 자, 시험 보는 시험장 환경과 동일하게 최종 답안 경로를 만들어 놓고 작업하십시오. 자,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